이 파도가 또다시 나를 삼키려 할까 두려워 이곳에서 영원히 잠들고 싶어 이 세상의 무게는 내겐 너무 버거워 아무리 달아나도 여전히 제자리인걸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자취방에 있고요. 저는 이제 자취를 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나름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정말 27년을 가족들이랑 지내다가 혼자 이렇게 떨어져 나오니까 굉장히 허전하고 이 고독을 그렇게 마음 편히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뭐 고독을 되게 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족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혼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랑 정말 이렇게 낯선 도시에서 저 혼자 되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학교 마치고도 바로 집에 오고 회사 끝나고 바로 집에 오고 하는 게 그냥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요. 되게 아쉽기도 하고 아쉬운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혼자 있는 그 조용하고 고독적인 시간을 즐기는 거에 그런 걸 즐기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 나름의 노력을 해보고 있는데 그 노력이라 함은 제가 꾸미고 싶었던 대로 집을 좀 꾸며봤어요. 특히 이런 포스터들을 구매를 해서 붙여봤고 또 뭐 식물이나 뭐 LP판의 위치 뭐 이런 걸 바꾸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이 공간에 정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뭔가 집이 좁아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저의 집이다. 이런 뭔가 안정감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한 달 차에 제가 너무 큰 걸 바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아, 나 여기 진짜 적응 빨리 하겠다. 빨리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빨리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적응을 점점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회사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처음에 혼자 사실 때는 그냥 만약 좋고 신나고 또 바쁘니까 그런 슬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는데 점점 적응이 되면서 마이너스의 감정들을 많이 느꼈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에서야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밥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지 않나. 제일 중요한 건데 그죠? 그래서 하지만 이런 초코빵빠레는 잘 먹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 와서부터는 제가 잠을 잘 못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튜브에 수면 명상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잠을 자고 있고요. 어쨌든 화이팅! 나온데 왜 웃고 있어? 달릴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아, 네.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엉망진창으로 등장한 별밤의 박남매. 이거 보내야 돼. 뭐야? 완전 케이크야. 감사합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와 이거 후루룩 절대 안 와. 나 한 달 사이에 되게 많은 분들이랑 친해졌어. 같은 달에 입사하신 분들이랑 인사팀이랑 해가지고 식사했거든. 근데 나 되게 걱정했어. 근데 내가 제일 활발했던 게 진짜? 나 완전 인싸처럼. 그래서 인싸팀이 지은님은 정말 활발하시네요 그랬대. 아이 사이에서는 원래 인싸잖아 내가. 뭔지 알지? 근데 진짜 다가 사람들이 너무 좋고 우리 팀원분들도 진짜 싫다고. 그래서 적응을 빨리 한 거 같아. 와 이게 동료구나 이러면서 손이 안 좋았고 막 이랬던 게 지금 다 보상받은 느낌? 그래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에르메스라는 수송을 선물 받았답니다. 예이. 고마워. 안녕 인사해줄래? 사실 나를 찍고 있었는데 니네가 들어왔어. 아. 아 저기요 저기요. 이걸로 배 다 채우는 거 아니야? 아 미안. 다 있어? 우리는 서로 사니까 어때? 좋아. 나는 여기 올라오는 게 더 발전하고 싶어서 올라온 거잖아. 근데 네. 막 그런 팝업부터나 전시 같은 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열어. 그러면 대구에서는 막 못 가가지고 되게 힘들었거든.
근데 여기서는 어? 산에 가야겠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 진짜 잘 온 거 같아. 와, 여기에 맛있게 나온다. 면 진짜 맛있는데? 누가 찾았는데? 누가 찾았나 여기? 아니 내가 찾았어? 내가 찾았어? 누가 찾았어? 내가 찾았어. 네가 찾았어. 동아 형이 찾았어. 누군데 근데? 그러니까 잘못인 줄 알았어. 상장 안 하나? 몰라? 아 몰라? 니네 칭찬맨 아무도 안 봐? 그게 뭐야? 그거 걔 웹툰 그게 뭔가 싶다 봤다. 너무 생소한 반응이었어. 어 얼른 그게 뭐야? 마을 사르 맥샤이 러브 Is that a make shine glow? 좋아, 좋아. So let's pretend that we can do it. 저희가 이번에 무엇이 나를 흥분이 만드는지 오늘 스페인 진행이고요. 이 질문에 대한 편하게 In the right direction will lead. One wish in the right direction. 아 머리 아프다. 너무 전문적으로 찍으시는데 부담감이 확 오는데. 어 이거 메뉴판이 안 좋아. 안녕하세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추천받아 왔어요. 어, 누구한테 추천받으셨어요? 회사분한테. 회사분들이요? 네. 자, 갑니다. 뼈하고 고기를 분리해드릴 거예요. 너무 작은데요? 아니, 쟤 목소리 나오는데 나도 알아야지. 근데 너무 작아요. 유튜브가 너무 작아요. 작으니까 계속 올라오죠. 진짜 구독하실 거예요? 예, 어디, 어떻게 됐어요? 어디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디자이너 주신대요? 지금도 하세요, 그러면? 네. 어떤 쪽 디자인이세요? 예? 그래픽 쪽이세요? 저는 캘리그래피거든요. 어디서 보셨어요? 진짜?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조카하고 했어요? 아, 영광입니다. 아, 예. 보여드십시오. 갑자기 미팅 시간이 되잖아요. 아시겠죠? 딱 요 상태 보고 그 다음에 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쪽 또 보세요. 갑자기 팔로워가 생겼어요. 갑자기 내 입이 입이 오줌만 봤대. 집주인? 조심히 내려가고 내려가면은 카톡 해줘.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이라이트. 왜 이러나? 어, 보인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닌가? 뒤에 똥구멍인가? 야, 아이들 안 웃어. 맞네.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약간 확실히 안일하게 되는 게 있을 것 같아. 맞아. 지금은 뭔가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 27밖에 안 됐지만 뭔가 20대 초반보다는 몸을 살리게 되는 게 있잖아. 그렇지. 맞아. 도전, 정신이 자꾸 떨어지지. 그러면 한 30 중반?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더 못하겠지. 못하지. 그러니까 그 전에 서른 엄마는 서른 전에 네가 좀 많은 걸 해봤으면 좋겠어. 원래는 역 그 전 회사를 다닐 때는 나의 모든 뭔가 디자인적인 목표를 회사를 통해 이룰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 근데 아 그게 되게 바보 같았다는 생각인 거를 깨달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그런 생각을 좀 덜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회사 일이 정말 중요하고 내 발전에 도움은 되지만 나의 모든 어떤 디자인적인 욕구를 거기로 충족을 시키면 안 되겠다. 그렇지. 왜냐면 거기는 한정되어 있잖아. 맞아. 그 일 자체가 한정되어 있잖아. 그러다 보면 감기 감각은 자꾸 떨어지고 거기에 맞춰지고. 맞아. 최근에 이제 내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했던 거를 쭉 봤어. 그러니까 멋있고 잘했거나 진짜 열심히 했다 눈에 보이긴 하는데 지금 보니까 와 진짜 너무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 사람이 힘을 빼서 그런 미덕도 있어야 된다. 그때 당시에 나의 조급한 거 그런 게 모두 담겨 그런 게 뭔가 모두 보이는 거야. 그래서 힘을 좀 빼자. 그리고 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 아, 그치? 어느 정도 또 성장을 했다 생각은. 네 방향성을 찾았네. 기타가 없대도 나. 요즘은 막 약간 조급한 마음이 든다가도 여유 가지자. 이 마음이 그냥 약간 디폴트가 된 것 같아.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내가 나간 게 굉장히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로 맞아.
새로운 변화잖아. 어, 새로운 변화. 우리는 약간 뭔가 이렇게 변화가 한 번씩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맞아. 어, 우리 자체가. 한 번씩 이제 오빠한테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어. 그러면은 까먹을 때쯤에 이제 오빠가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나도 어? 연락 좀 해야겠는데? 싶을 때 그냥 한번 연락하면 그냥 오빠랑 결혼을 하고 가정이 따로 생겨도 그렇게 지냈으면 그래. 그래야 이게 나중에 늙으면 이렇게 뭐 엄마 아빠 얘기도 그렇고 뭐 누구 어릴 때 얘기고 둘이 이렇게 통하지 다른 사람하고 하면 그 외에 빈 공간이 어, 있고 그렇지. 온전히 아무도 이해를 못 그렇지. 하니까 맞아. 그냥 결국 서로가 서로의 자산인 느낌이잖아. 누가 빵을 꽂았노? 보이나? 안녕. 아 V 했어. 안 하게 되냐고. 아 귀여워. 니 뭔지 모르면서 뭐야? 아 뭔지 알겠다. 이거. 뭔지 알지? 이거 약간 인싸들의 유명하다 이거. 먼저 가자. 학상 갈까? 안녕. 제가 또 오실래요? 네. 재밌었어요? 네. 안녕. 고마워. 왜 호기심이 왜 이렇게 많을까? 와 맛있게 나와. 이제 누나 가지 말까? 가지 말까요? 눈이 그런 그런한데 누나의 바람인가?
누나의 바램일 뿐인가? 퍼스널 컬러 진단 아니? 머리도 감겨 주시나요? 머리 감기면 됐어? 화난 것 같은데? 맞지? 오늘 누나가 안고 가야지 오늘은. 아이 뒤통수. 김감자 씨 소감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김감자 씨 여기 한번 봐주시죠. 그럼 갑니다. 잘 가보라. 나중에 봬요. 향해 가는 발걸음은 무겁고 나를 가로막는 파도가 싫지만 언제까지 현실을 계속 부정하기만 할래. 널 위해 바쳤던 시간들을 그리워하지 마. 멀어질수록 가고 싶어져. 돌아갈 곳은 없으니 결국엔 절망이다가 와 모든 걸 가져.